한진리 도맥의 역사. 한진리 도맥 종교의 뿌리 역사. 천부 하늘 뜻 천도. 진리는 종교의 대상이자 과학, 철학 그리고 모든 학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주 만상의 생성, 변화, 소멸 등의 작용 원리는 진리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주 진리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여 온 용어가 바로 천부입니다. 천부는 곧 하늘의 진리, 한진리로서 역사상의 정치 이념으로는 제세이화, 홍익인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서기 전 3897년경 한웅 천왕이 하늘나라 한인 천제의 명을 받아 천부사민을 전수받고 삼사오가와 무리 삼천을 이끌고 하늘나라에서 밝은 땅 발달로 내려와 웅족과 호족의 난을 천부삼경의 가르침으로 사람답게 한 역사로 하여 태백산 아래 신시신령스런 도시를 여니 이것이 곧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어 이치대로 되게 조화, 교화, 치화하여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 역사로서 제세이화 홍익인간인 것입니다. 물론 한웅 천왕이 전수받은 종교는 곧 하늘나라, 한국의 종교이며 한국에서 가르치던 종교는 곧 마고시대의 종교라 할 것입니다. 한국시대의 3대 종교 경전은 곧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입니다. 마고시대에 이미 천부를 선천해서 계승하였다고 한 것은 물론 천부경의 원조가 되는 81자의 글이 이미 있었으며 천부경의 원리에 해당하는 운삼사성환 오치를 반영한 유판식 달력이 이미 정립되어 있었고 약 3만 년경 전 마고성에서 후천시대가 열릴 때 바다와 육지가 서로 바뀌는 지각변동 등의 현상이 있었던 사실이 삼일신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마고시대의 종교 차원의 정신문명 즉 창세, 낙원, 신낙원 관련 내용이 현재의 파미르구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남북의 사방분거 시에 이미 사방으로 전파되어 그때부터 어느 정도는 독자적으로 사상체계가 정립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전해지는 종교와 융합되거나 발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삼일신고는 천부경의 일삼의 가르침을 삼일의 원리로 가르쳐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하늘님과 합일하는 사람이 되는 삼법 수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참전개경은 천지인의 도리 이치를 알고 실천, 실행함으로써 온전한 사람, 전즉 전인이 되도록 하는 가르침, 계율, 율법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천부삼경의 가르침은 이후 종교의 근원으로서 지구상으로 전파되어 후세에 여러 형태의 종교로 변화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양에서 나타난 유교, 불교, 도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모두 담겨있는 종교가 곧 우리 전통 종교로서 천지인 천부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하는 신교, 삼신교, 천신교, 천웅도, 한웅도, 신선도, 박달도, 국선도, 풍류도, 화랑도, 왕검교, 단군교, 대종교 등으로 불립니다. 참고로 천부경 할아버지로 알려진 박동호 선생은 1947년에 묘양산 단군굴 부근 석벽에서 최치원 선생이 새겨놓은 천부경을 발견하였으면 1984년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에 마련한 천부성전에 건립한 천부경 비석에다 단군왕검의 상을 제일 위앞 자리에 새기고 천부경의 가르침인 홍익인간의 맥을 이은 종교의 교조인 도교, 노자, 불교, 석가, 유교, 공자, 기독교, 예수와 박혁거세, 최치원, 이황, 최재우, 전우, 이상규, 전병훈, 프랑크 북맨 등 12성인의 상을 새겨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배달나라 시대에서부터 분파된 종교라 할 수 있는 인도 지역의 브라만교에서 시작하여 후대에 세상에 펼쳐진 천부 홍익인간의 맥을 이은 종교들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브라만교, 바라문교, 범하일체 종교.
브라만교의 근본적인 교리는 버마일체입니다. 즉 우주만물의 근원 브라만과 나 안의 아트만이 원래 하나, 즉 같다라는 것입니다. 브라만교가 우주와 내가 원래 하나로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라면 불교는 무상 즉 공즉시색 색즉시공 해탈을 강조하는 종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에 브라만교의 버마일체 사상은 일시무시일 석삼극무진본의 천지이니 원래 하나라는 천부경의 원리에 부합하고 불교의 무상 사상은 묘연만왕 말레용변 부동본이라는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 됩니다. 브라만교의 형성에 대하여 여러 주장이나 연구가 있겠지만 브라만 문자와 가림토 문자와의 연관성, 산스크리트라는 말과 우리 역사 기록 속에서 등장하는 산수 가림토 문자, 그리고 브라움이라는 말이 바람이라는 소리와 유사 또는 동일하다는 것, 인도의 지수와풍의 사원 소설과 우리의 기와수토 사상이 동일하다는 등의 측면에서 우리 역사를 기준으로 종교에 전파라는 관점에서 브라만교의 성립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브라만교 즉 바라문교는 서기 전 2200년경 이전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에 의하여 인도 아리안족의 정착을 서기 전 1800년경 또는 서기 전 1500년경 등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우리 역사 기록으로 추론하자면 서기 전 2200년경 이전 또는 서기 전 3000년경 이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기 전 3500년경 배달나라 초기에 음양 오행수리역의 하도와 천지인 팔방 무한순환 원리의 팔궤도를 정리한 테오보키는 여동생인 여화와 함께 천지인 삼태극 원리 천부의 신통한 도인이었습니다. 브라만교 형성의 역사를 우리 기록 속에서 찾는다면 테오보키 후예들의 서방 이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군 조선에서 이탈을 시도한 하나라 시조우가 국경을 봉쇄하자 이에 서기 전 2220년경 테오보키 후예들 즉 풍족 바람결의들이 탈출하여 천지인 삼신 신앙 및 배달나라 가림톡의 문자인 소위 산수가림다, 산수가리토 즉 소위 산스크리트를 가지고 서방으로 이동, 남하하여 일부는 인도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여기서 산스크리트는 범어, 브라만어를 기록하는 문자, 브라흐미 문자입니다. 한편 서기 전 2181년에는 단군 조선에서 바른 소리 즉 정음 문자인 가림토 38자를 정선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이렇게 바람족, 브라만족에 의하여 시작된 인도의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가 되는 것이며 그 근원적 가르침은 천부의 핵심 가르침인 나와 창조주가 원래 하나, 즉 아트만과 브라만이 원래 하나라는 사상인 버마일체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천부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테오보키는 한웅 천왕의 아들로서 천지인 삼신에게 제사를 지낸 천군으로 제사장이고 중국 내륙의 황하 하류 지역, 산동 지역을 다스렸으며 천군 여화의 대홍수 치수 역사와 황토인 창조 역사가 전설로 내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화의 역사적 사실이 종교화되어 유태교의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됩니다. 이후 천부의 가르침이 전해진 역사는 서기 전 7197년경 한국 초기부터 이어져 온 순행제도에 따라 유오씨의 순행에 의한 전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순행의 역사는 상호 발전된 문명을 교류하는 기회였던 것이 됩니다. 유오씨는 일명 고수로 배달나라 말기부터 단군조선 초기의 단군왕검을 보좌한 중신이자 사부격인 인물로 역사상 순임금의 아버지이며 단군조선의 농사담당이던 고시씨의 친형입니다. 유오씨는 단군왕검 천재로부터 천사의 임무를 받아 당나라 요를 토벌할 때 전쟁 없이 굴복시킨 후 요순우를 감시감독하였으며 서기 전 2190년경 하나라 개의 우매함을 탄식하며 가르침을 포기하고
군사를 물려 서방 즉 성생주인 인도 지역, 월식주인 수메르 지역, 흑해 지역 등으로 전교를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오씨는 종교는 물론 치수 등의 역사, 지수화풍 사상 등의 역학, 1월 화수목 금토를 기반으로 한 7회제 실력, 이에 기초한 1년 양력을 포함하고 있는 28수역법, 치료와 28수력을 기초로 한 음력 등도 전수한 것이 됩니다. 이에 인도 지역과 수메르 지역의 한배달 조선의 역사와 역법이 전수되었음은 물론 천부삼경의 근본 가르침으로 천부경에서 가르치는 천지인 합일 사상, 나와 창조주가 원래 하나라는 사상은 인도 브라만교의 삼일신고에서 가르치는 조화주, 즉 우주만물을 창조하였다는 창조주 사상은 유태교에 영향을 주어 지역적으로 특성을 가진 종교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유호씨 즉 고수씨에 대하여 중국 측 역사기록에서는 글자를 바꾸어 비하하여 눈이 먼 소경이라는 뜻으로 고수라 적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중국의 정치가 역사가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을 다분히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국 상국인 배달 조선에서 배도, 이탈, 독립하려는 역사 분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고의적인 역사 왜곡 내지는 나쁜 의미의 소위 역사 공정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부 홍익인간 사상의 맥을 잇는 종교의 뿌리 역사와 천부의 원리를 담고 있는 브라만교의 형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시기적으로 브라만교 다음으로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유태교를 통하여 천부의 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